검찰이 대장동팀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모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도 올라있는 인물이죠.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지역 도시개발이 환경보전 측면에서 맞는지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남욱 변호사와 정모 회계사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모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로비용이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부지 가운데 약 2,200여 제곱미터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대장동 지역이 도시개발 허가를 받았는데 1등급이 해제된 건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1등급 지역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개발을 할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닷새 만에 처음 불러 배임 윗선 등을 추궁했습니다. 모레로 예정됐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